자, 지금 Desirability가 다시 횡보 구간에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될게 Desirability가 진짜 전망은 정말로 좋아요. 진짜 우리나라 원전 대장주기 때문에 원전이 지금 이제 소형 SMR이죠. SMR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원전. 그러니까 소형은 말 그대로 저기 미국에 그다음에 대형 원전은 유럽에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수주량이 엄청나요. 그런데 뭔가 테마가 돌기에는 아직까지 좀 힘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은 분할 매수만 잘해도 그냥 수익이 99% 난다는 거죠. 이런 전략을 하다가 슈팅 나오면 제대로 실어서 올리고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부터 이제 쓸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점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점이. 그러면은 고점도 이제 올라간다는 건데 이번에 한번 슈팅 나올 것 같으면서 내려왔다가 또 지금 거의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연속 음봉이에요. 그러면 4일 연속 음봉부터는 보통 항상 이제 보실 때 양봉하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신문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지금 테마가 안탈 뿐이지 갑자기 또 이쪽 원전 테마로 돌아오다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저 목표가 2만 원 주고 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매수 적기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우리가 항상 이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성장을 보세요.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엄청납니다. 여기에 21년만 해도 8,600억 넘는 영업이익 나왔죠. 매출도 마찬가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1조 1,000억 원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반기 만에 6,8,500억이란 이제 영업이익을 했으면은 이번 연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조 6천억은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에코프로는 시총 30조 가는데 얘는 왜 30조 못 가요, 여러분들? 오히려 에코프로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가려면 더 가야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원전이 이게 뭐 2차전지도 지금이야 뭐 신사업일지언정 시간이 지나면은 현재 사업이에요. 똑같아집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진짜 정말로 주목해야 될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매번 요 중간에서 항상 여러분들 매도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항상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럴 때 매도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더살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갈 종목인 게 확신이 생기고 갈 종목인 거 우리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면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알아서 가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또 사도 어디 사냐?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위에 어중간한 부분에서 사니까 수익도 얼마 못 보고, 물리면 좀 많이 써도 크게 나고. 이런 매매 방법을 좀 여러분들 배우셔야 된다. 좀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신데, 이런 걸 제가 또 항상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 등등.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 기다려도 된다. 정말 이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한 내용도 정말로 많이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웬만하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식으로 공유를 드린지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쁨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도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차트를 보면요. 지금 MACD가 매수 구간입니다. 이 매수 구간에 있다는 거는 항상 이런 패턴이 올라가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도 항상 뭐 차트도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60일 선을 위에 갔다가 다시 밑으로 안 찾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매수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단기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단기 이평선 며칠이에요? 5일, 10일, 20일이죠. 이 5일, 10일, 20일이 거의 이렇게 일자로 모여 있을 때 이때가 우리 매수 구간이다. 차트가 내려가고 있을 때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골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 RSI도 50에서 조금 빠졌는데 다시 말아 올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RSI는 뭐 과매도만 아니면은 매수를 하신 게 맞고 어차피 얘도 한번 튀면은 이렇게까지 튀는 녀석들이에요. 진짜 한번. 얘는 일단 수익성이 너무나 좋아요. 진짜 뭐 두산바켓이라는 자회사도 있긴 하지만은 같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넘버원 대표 원전주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오히려 더 사야 된다. 손절아, 아씨, 더 떨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라는 생각보다 옷이 더 싸졌다. 더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1차, 2차까지는 매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저점 잡고 매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정확히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갈줄 알고요? 세력도 아니고. 미래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진도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당히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선에서 매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몇 퍼센트 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때는 마이너스 막 10%, 20% 이럴 때일 때 살짝 걱정해야 되는 거지. 뭐 3%, 4% 된다고 막 아씨 떨어진다 막이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일비하면 안 돼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좀 그걸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러한 좀 가이드라인을 제가 항상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다른 것도 계속 알려드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좀또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또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목표가랑 이런 걸좀 알려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여기 19,000원 선만 돼도 웬만하면 일단 절반이라도 최소 매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사놓고 기다리면 19,000원까지 터치하러 갈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건 빠지더라도 얘는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주식이 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얘가 뭐, 말 그대로 흔히 뭐, 은행주 이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밸류는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한다 한들, 분명히 쏠 때는 쏠 거다. 알죠, 여러분들? 아, 진짜 막, 뭐 50%, 100%, 2% 먹는 것도 뭐, 노리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인 이상, 그,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적당히 먹을 줄도 알고 두산열빌리티는 50% 100%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한 2, 30% 먹을 종목이라고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곳에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다들 좀 소통방에 한번 들어가 계세요. 한걸 배우고 가시고 많은 돈을 버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만 말씀드리고 저는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